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손해보험의 정의와 큰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포괄적이었죠.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보린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해요? 완전 그냥 겉핥기? 겉핥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건반에서는 하고 갑자기 입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손해보험에 포함된 구체적인 보험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해보험 파헤치기 2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을 잠시 떠올려보자면 비교적 짧은 가입기간의 일반보험, 긴 가입기간의 장기보험이 있다고 했었죠? 둘 다 해당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간만으로 세부적인 종류를 나누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별로 나누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보장성과 저축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것 중 하나로 물적 관련 보장보험인 화재보험이 있는데요. 화재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보험인데요. 화재로 인해서 건물, 시설물, 도구 등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요. 화재 진압, 그리고 피난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인적 관련 보장보험 중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 과정에 대한 비용과 사망 등의 결과에 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중에 하나로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병보험과 어린이보험입니다. 먼저 질병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해 보상해주는데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출근이 어려우시면 당장 생활비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보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과는 달리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성장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저축의 성격에 뜨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한다면 저축성 보험은 더 나은 삶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자금을 대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보험이 만기되었을 때 납입했던 보험료 중 일부를 특정 이유를 적용해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의 구체적인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대충 어떤 느낌의 보험인지 감이 오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명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나중에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손해보험만큼은 발머리가 잡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